체리툰. 오늘은 새언니를 무시하는 신우이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개월 차 주부입니다. 얼마 전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별 문제 없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왔어요. 오빠! 오빠가! 남편에게는 늦둥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둘은 사이가 아주 좋았죠. 안녕하세요 아가씨. 언니 안녕하세요. 왔니? 오늘은 수고 많았다. 엄마 건강하셨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가씨가 좋아하신 데서 돼지갈비 좀 해봤어요. 응? 누가 돼지갈비 좋아한댔어요? 네? 그런 거 먹으면 살쪄요. 언니 나 많이 먹어요. 얘들아 어서 밥 먹어라. 아가씨의 차가운 태도는 이후에도 계속됐죠. 동생 수능 끝난 거 축하해. 이건 선물. 요즘 유행하는 거라고 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어차피 오빠 돈으로 샀으면서 생소장. 너 곧 졸업식이지? 새언니랑 같이 갈게. 어? 새언니는 굳이 안 와도. 새언니도 이제 가족인데 당연히 가야지.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이고 복스럽게도 먹네. 새아가 많이 먹으렴. 네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복스럽긴. 음? 엄마 자꾸 언니한테 뭐 주지 마. 안 그래도 살쪄서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우리 오빠 같은 남자 만났으면 언니도 관리 좀 해야지. 아니 얘가? 근데 언니 진짜 졸업식 올 거예요? 네? 네. 아 애들 보기 창피하게. 아, 아유 미안하다 아가. 얘가 왜 저러는지. 에 유나야. 아가씨의 날카로운 말에 전 상처를 받았죠. 응? 왜 혼자 있어?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이후 저는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여보, 운동하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해? 아니, 이건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저를 걱정해주는 남편을 생각하면 더더욱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졸업식 당일. 아, 오빠가 오늘 새언니 데리고 온대. 그 뚱뚱하다는? 일도 안 하는 돼지 같은 게 자꾸 친한 척하면서 나댄다니까. 아가씨. 어? 우와, 우동인가? 누구세요? 저 아세요? 저예요. 아가씨 새언니. 네? 뭐야, 엄청 이쁘신데? 너네 새언니 뚱땡이라며.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저희 새언니는 그쪽처럼 안 생겼는데요. 아가씨가 뚱뚱한 저랑 같이 있기 창피하다고 하셔서 운동 좀 했죠. 이젠 좀 덜 창피하세요? 진짜 새언니? 언니도 참 독하다. 다이어트 했다고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전 그냥 언니 싫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요? 네?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오빠는 대기업 다니고 잘생겼고 착한데 언니 같은 사람이 오빠한테 빌붙어 사는 거 꼴불견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너 그동안 은주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야? 오빠 그게 아니라! 그만! 오냐오냐 했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 왜 너한테 화를 내? 내가 틀린 말 했어? 살 좀 뺐다고 사람이 바뀌어? 오빠도 엄마도 왜 무능한 새언니만 감싸고 도는 거야? 무능? 은주가 나보다 더 잘 벌어. 뭐라고? 네가 무시하는 새언니 나보다 돈 더 번다고. 사실 저는 200만 구독자에 요리 너튜브를 운영하고 있었고 매달 약 3천만 원의 수입을 내고 있었죠. 신우이는 그날 남편에게 크게 혼났고.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아가씨. 그 이후 더 이상 저를 예전처럼 무시하지 않았답니다. 잠깐! 어머니? 이 결혼 내가 반대다! 오늘은 규리 언니 선배가 결혼할 때 겪은 황당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에겐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드디어 얼마 전 청혼을 받았습니다. 승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물론이야. 그렇게 저희는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했고 마침내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그때 전 신부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중이었죠. 그런데 아 정신없다. 어? 어머님? 왜 자꾸 째려보시지? 성경례 때부터 쭉 그러시네. 나 뭐 실수했나?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 그냥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어? 아가 너 그 점 너 혹시 어릴 때 미아가 된 적 있지 않니? 네? 미아요? 자 신부님 이쪽으로 모실게요. 네. 저는 어머님의 말이 신경 쓰였지만 식이 시작돼서 그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려던 그때 잠깐! 헉? 엄마? 지금 당장 이 결혼식을 멈춰!
십장에 난입한 어머님이 갑자기 결혼식을 준다는 겁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사돈, 승연이 친딸 아니죠? 네? 아, 그게... 그걸 어떻게... 뭐라고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친딸이 아니라니! 맞아요, 승연인 친딸이 아닙니다. 어? 사돈, 혹시 승연이가 입양하라서 결혼을 멈추신 겁니까? 그래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결혼식 중에 이럴 수 있어? 난 승연이 없이 못 살아! 우린 꼭 결혼할... 승연이는 내 친딸입니다! 네? 20년 전, 밖에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그만 딸을 잃어버렸죠. 딸을 찾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썼지만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딸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신 거죠? 너한테 있었던 그 반점! 그건 분명 딸에게도 있던 점이었어. 모양이랑 위치까지 똑같아. 이럴 수가. 정말 제가 시어머님의 친딸이었던 거예요. 그날 미아가 된 저를 우연히 발견한 부모님이 입양한 거였죠. 20년 동안이나 널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딸아. 엄마. 우린 가족을 다시 찾은 기쁨에 서로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저와 승연이가 남매인 건가요? 어? 그러고 보니 그럼 결혼은? 동생? 오빠? 아, 그건 걱정 마렴. 너도 입양하니까. 네? 네? 가자. 딸을 잃고 나서 무척 슬펐단다. 그래서 고아원으로 가 대신 다른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기로 했지. 그게 바로 너란다. 그러니까 둘은 생물학적으로 혈연이 아니니 괜찮아. 정말 다행이다 당신. 응. 그래도 다들 가족끼리 대화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결혼식은 계속 진행하나요? 네. 그날 충격과 감동으로 결혼식장이 난리가 났지만 결국 수많은 축복 속에서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잃어버렸던 부모님까지 찾아 너무 행복해요. 이 이야기는 중국의 장수성 수저우에 있었던 결혼식을 각색한 곳입니다. 드라마 같은 얘기네요. 인연이란 게 정말 있나 봐요. 오늘은 점 때문에 죽을 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6년차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 손에 난 점 때문에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짠! 이번에 새로 받은 네일이다. 우와, 진짜 예뻐요. 선배, 손에 점이 있네요? 맞아, 갑자기 생겼어. 점치고는 좀 큰데? 안 빼세요? 어휴, 말도 마. 시어머니가 복점이라고 절대 못 빼게 해. 네?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은 조금씩 커졌죠. 점이 더 커졌잖아. 이러다간 손이 다 덮이겠어. 그냥 빼버릴까? 아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너 이거 절대 빼면 안 된다니까? 하지만 점이 점점 커져요. 이 점을 빼면 아들을 못 낳는다고 용한 무당님이 그러셨어. 이거 빼면 손자 못 보니까 절대 빼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전 점 빼기를 망설였죠. 그러던 어느 날, 여보! 이것 좀 봐! 아니, 이건 드디어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 거야? 저는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아기를 가지게 되었죠. 뭐? 임신? 그래, 이게 다 복점 덕분이라니까. 내 말 듣길 잘했지? 그 점 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출산일이 가까워졌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큰일이군요. 네? 그게 무슨... 이러다 산모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이 점 때문에요. 네? 네? 이 점은 아주 위험한 피부암인 흑색종입니다. 심하면 팔을 절단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가... 그런... 선생님, 우리 아기는요? 아기는 괜찮을까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산모가 죽어요. 뭐라고? 수술은 절대 안 돼! 아들을 못 낳는댔다고! 이 점을 빼면 아이를 못 낳는다고요? 산모가 죽으면 아이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 손에 점은 빼면 안 돼! 이걸 빼면 아들을 못 낳는댔다고 무당님이 말했다고! 적당히 좀 하세요, 어머니! 뭐라고?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세요! 저는 아이와 예진이 이룰 수 없습니다! 난 그저 널 위해서... 절 위하신다면 예진이 수술 막지 마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 연 끊을 겁니다! 그 뒤 남편의 도움으로 전 수술을 받았죠. 선생님! 제 아내는 무사한가요? 휴...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산모도 태아도 무사합니다.
정말인가요? 수술을 서둘러서 암이 퍼지기 전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아가야. 여보, 고생했어. 다행히 수술 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제 남편의 말에 정신을 차리셔서 이제는 무당집에 발을 끊고 반성하고 계신답니다. 지나친 미신은 좋지 않다고요.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